Far away, you're my sunshine. We are together. 나는 사랑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. 일단 이 앨범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약속 때문이었고요. 제가 팬분들께 항상 약속을 했었던 게 내가 서른이 되면 꼭 리메이크 앨범을 내겠다. 이런 말을 제가 정말 습관처럼 해왔었거든요.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민 끝에 리메이크 앨범을 내게 되었습니다. 그런 거 있잖아요. 공연 전에 제가 다음 부를 곡은 Far away you must say 이렇게 알려주는 느낌으로 좀 부르고 싶은 거예요. 응. 텀블러 한 잔에 널 털어 넘기고 네. Far away, you're my sunshine. We were together. 나는 사랑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. 알게 될 거예요. 다시예요.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고민하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이거든요. 제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금 현재 제 고민을 많이 담고 나를 좀 더 알아보고 싶어요. 그리고 이제 30대의 시작이다 보니 나를 나로서 여행하는 그 기분을 좀 더 내고 싶었다고요. 원곡의 기분을 해치고 싶지 않으면서 정은지의 스타일로 부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많은 리스너분들이 이 노래를 듣고 반가워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 푸른 바다 끝까지 이거 질문 끝까지를 갈까요? 아니면 끝까지 오케이 가시죠. 저 푸른 바다 끝까지 말을 달리면 소금 같은 별이 떠있고 사막에 이제 나를 좀 더 사랑할 거야. 이거 그냥 쓰면 될 것 같은데요? 그럴까? 나야 좋죠. 아 이건 못 끊겼어. 여기서 흥이 나가지고. 그치? 뭔지 알죠? 올해도 못 끊겠어요. 아휴. 사막에 나타만이 가는 길 거기서 꺾어 내려오는 거? 오케이 네 좋아요 저는 첫 줄을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무수한 사랑 그냥 이렇게?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워가지고 계속 해볼게요. 무슨 사람 길이 되어 이렇게 할까요? 차를 당겨서 좋아요. 무슨 사람 길이 되어 열어줄 거야. 노래 전체적인 가사를 다시 봤을 때 생각보다 슬프기도 하고 슬픔을 도약한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거든요. 어렸을 때는 그저 신나는 락스타일의 노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가수로서 부르게 됐을 때 그 가사를 다시 바라봤을 때는 나의 지금 이 슬픔을 딛고 다시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을 시작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이 마음에 든다기보다는 이 곡의 전체적인 관과 가사를 다시 한번 알게 되면서 더 좋았던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. 좋아요. 그리고 소금 같은 별이 떠 있고로 하고 싶어요. 좋아요. 소금 같은 별이 떠 있고 좋아요. 가시죠. 아유 왜 이렇게 신나냐. 알고나 보니까 손에 익은 기타 You want melody 어린 왕자 You want melody 찾아 떠날래
찾아 떠날래. Far. 방금 테이크는 다 쉬워요. 그래? 오케이 오케이. 근데 이 편곡 진짜 너무 좋아요. 하모니카가 조금 뭉개지는 것 같아서 갈 수 있다면 다시 가고 싶습니다. 네. 나는 사랑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. 와 진짜 잘한다. 예! 한번 들어볼게요. 이것보다 잘 부를 수 있어요. 가보자. 나는 사랑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. 한 번 더 갈까요? 아니면은 찾아 떠날래. Jump, jump, jump. Far away, you're my sunshine. We were together. 아, 부를수록 신나네. 터는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. 근데 전 방금 부른 거 살짝 아쉬워요. 오케이, 한 테이크 더 한다. 네. 아쉬우면 안 돼. 아쉬우면 안 돼. 네, 좋아요. 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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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에서 은까지 저 끌어넘친 태양은 이렇게? 아, 오케이,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저 끌어넘친 태양은 꿈의 날개로. 구름 천재 천재 천재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내가 남으니까 손에 간 기타 You are melody. 어 좋아요 좋아요. 지지 않을 너를 안게 될 거야. 나이스 모니터. 이 정도로 끊을까? 아니면 기타 나올 때까지 끌까요? 좋아요. 네. 이걸 바이브를 쭉 그냥 뺄까? 좀 더 가다가 오케이. 오케이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지 않을 너를 안게 될 거야. 계속 가시죠. 나는 사랑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. For my life, for my life. 찾아 너를 천국에. 부를까? 불러도 돼요. 오케이 오케이 좋은 추억 남깁시다. 맨 끝에 야에 바이브레이션 뺀 버전도 한 번만 가보시죠. 지지 않을 너를 안게 될 거야. 네. 나는 떠날래. You are melody. 찾아 떠날래. For my life, for my life. 찾아 너를 천국에. 지지 않을 너를 안게 될 거야. 거야 할 거야 혼자서도 잘할 거야. 지지 않을 너를 안게 될 거야.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. 일단 모니터 해보겠습니다.
사랑을 위하여는요, 저에게 개인적인 추억이 있는 곡이기도 하고,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엄마가 좋아했었던 곡인데, 아마 엄마도 지금 이걸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르시거든요. 그래서 깜짝 서프라이즈로 하늘바라기가 바빠야로 시작을 하잖아요.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많이 서운해 하셨는데, 리메이크 앨범을 함으로써 또 제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존재인 제 어머니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곡이기 때문에 정말 오랜 고민 끝에 결정한, 그리고 작업을 하게 된 곡입니다. 제가 살아오면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었던 곡들로 작업을 했고요. 왜냐하면 정은지라는 사람의 여행 속에서 BGM이다시피 많이 들었고 많이 불렀던 곡들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리메이크 앨범을 만들게 되었고, 그 기준 안에 여러분과의 약속도 들어있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한 앨범이 될 것 같은데요.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 앨범으로서 언젠가 들었던 그 노래에 대한 추억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, 좋은 여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